이번에는 원희룡. 1964년 2월 14일. 용티쇼. 그리고 나가는 삼재 때문에 아마 톡톡히 하시게 될 것 같아. 삼재요? 거기 2월 생이시면 14일이면은 다음 주가 생일이네. 다음 주에 생일이 있으면은 뭐 축하한다고 해주셔야죠. 뭐 내 건 안 보겠지만 뭐 축하드리는데 생일이 지나면서 아마 폭풍 같은 시간이 또 4월 달에 또 총선을 맡게 되시잖아. 그리고 1981년 환갑잔치 그분 제대로 하시게 생겼다. 원희룡 전장관이요? 그리고 1981년 7월 9일 이천수 아시죠? 2002년. 아, 걔 왜 그런데? 아, 이 두 분의 궁합이 좀 어떤지 지금. 뭐 선거운동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. 박띠하고 뭐 용띠하고 썩 나쁘고도 나쁘지도 않고 썩 좋지도 않고 그렇지. 아, 그래 막 그 뭐 상충 뭐 이런 거 아예 없는 거예요? 아니 그거야 내부가 뭐 생일까지 정확한다면요. 그거까지 털어야겠지만 나쁘지 않다야. 뭐 상충 원진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거 없고. 나쁘진 않다고 근데 나는. 물론 그 이천수라는 친구의 뭐 정치 성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거지. 왜 스포트라이트를 거기 가서까지 받으려고 하는지. 이천수라는 친구는 자꾸 내가 나서야 돼. 나서서 대중들한테 눈을 받고 또 이런 카메라나 프로시나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자기가 나가고 싶은 거야. 근데 그걸 내 스스로 나가자니 별바른 게 없고 뭐 그 원희룡 장관 전 장관하고 코드가 맞아서 할 수도 있고 또 외모도 비슷하니까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내 스스로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내 스스로 빛을 나는 곳을 찾아다니게 되면은 꼭 그 빛은 꺼져. 나는 왜 그쪽 왜 그렇게 정치 쪽에까지 이렇게 오셨나 싶으네 그 친구가. 안타까워. 아 그냥 정치판에 안 들어왔으면 좋은데. 정치판이 아니라 뭐 신문에 자기가 축구 선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축구 해설가나 평론가나 아니면 지도자로 이렇게 가는 것도 되게 자기가 본인이 빛이 나는 건데 내 전공 과목에서 벗어난 거잖아. 한참 벗어나가지고 그쪽에 와서 빛을 나는 사람한테 가고 있는데 청적 가려면 빛이 나는 사람은 아니거든. 그 원희룡 전 장관이 꺼지고 있는 분인데 나는 왜 저러지 싶은 거야. 사람이 좋아질 때가 되면 좋은 쪽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그 친구는 좀 의외야. 궁합은 뭐 나쁘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원희룡 장관이라는 사람도 금년에가 좀 안 좋을 건데 거기에 또 이천수까지 묻어가는 형국 같이 보여줘. 이천수라는 친구는 자기가 되게 스타인 줄 알아. 그게 그 친구가 어떻게 보면 망각의 눈에 빠지지 않았나 싶어. 자기가 굉장히 스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.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 조선 사람들한테 뭐가 있냐면은 근성이라는 게 착하고 예절 있고 효도할 줄 알고 이런 거 굉장히 암암리 따지는 민족이거든 우리가.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한때는 축구 선수라면서 굉장히 와일드하게 난폭하게 좀 했었고 또 지금도 뭐 해설 같은 거 할 때 입당 거침없이 하고 그러잖아. 근데 그런 걸 좋게 보는 이들도 있지만 그런 걸 나쁘게 보는 이들이 더 많아 실은.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성이 정이 많은 민족들이기 때문에 틀린 거에 대해서는 아니라는데 근데 아무튼 그 친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.